안녕하세요. 수성 원장입니다. 오늘은 4월달 이벤트. 짜잔. 제가 사진 찍어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, 이번 제품은 클리퍼입니다. 클리퍼인데, 약간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토끼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. 조금 얇은 머리 자를 수 있는 클리퍼인데, 흰색과 블랙. 추천을 통해서 제가 한번 켜볼게요. 한번 더 눌러보겠습니다. 네, 터보 기능이 있습니다. 되게 힘은 좋은 것 같아요. 네, 아주 파워풀합니다. 네. 소개도 한번 봐볼까요? 구성품이 어떻게 되는지. 이거 각종 충전기 뭐 있고요.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핸드폰 충전기로 C타입입니다. 예, 사용하기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. C타입이기 때문에 굳이 충전이 되게 편할 것 같은데요? 네. C타입이기 때문에? 아주 깔끔하네요. 예, 스마트하게 나왔습니다. 일단 클리퍼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안 열리나요? 네, 예, 분리되지 않습니다. 이거는 돌려가지고 해야 되나요? 네, 청소도 구태 할 필요 없이 그냥 오일만 발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래요? 예. 이것도 지금 보시면 되게 일체한 느낌으로 딱 되어 있는데, 토끼바리깡 같은 느낌인데, 뭐라 그러죠? 날이 좀, 이 날 자체가 이렇게 최대한 가까이 있으면 머리카락이 짧게 잘리는 그 효과가 있는데, 이게 이제 얇은 것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살짝씩 움직인다 느낌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살을 약간 찝는다 느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는 제품들은 그거 이제 항상 날이 반듯하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 제품 사용해 보진 않았어요. 근데 한번 해볼게요. 느낌은 아프지는 않고요. 되게 부드럽네요. 네, 면도도 가능합니다. 네, 되게 좋은데요? 예. 또 이런 상황까지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4월 이벤트로 이 클리퍼를 이제 추첨을 통해서, 그러면 4월달에 했으니까 4월 말에? 네, 4월 말에 또 행사를 하게 됩니다. 많은 분들 댓글에 호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사장님이 또 이벤트를 해 주시니까 가위 소개 잠깐 해 주시겠어요? 예. 그럼 전 자료를 잠깐 피하겠습니다. 예. 가위에는 보통 두 가지 재질이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, 그 샘물을 부어서 만드는 재질이고, 또 두들겨서 만드는 단조라는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재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있게 되죠. 그래도 아무래도 좀 오래 쓰기 위해서는 그 전통 방법인 단조 방법으로 만드는 가위가 상당히 오래 갑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단조 가위하고 샘물을 부어서 만든 가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이 샘물을 부어서 만드는 과정은 대량으로 만들 수 있고 좀 가공이 좀 쉽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있습니다. 이것이 샘물을 만들어서 만든 가위인데요. 보시게 되면은 디자인은 똑같습니다. 예. 근데 사용하는 기간이 상당히 차이가 있죠. 그래서 오늘은 샘물을 부어서 만든 이 가위, 파격적인 가위, 23만원에 드리고요. 이 단조 가위는 사실 가격이 상당히 고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요즘은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. 근데 이 단조 가위 써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. 이 과거에 장인들이 만드는 가위는 대부분 이 단조 가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이 단조 가위 36만원에 드립니다. 네, 이달에 이렇게 파격적인 행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사용해 보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고요. 또 품평도 해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달에도 또 좋은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수성호의 원장님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사장님 보내시나요? 아, 예. 한 분은 저한테 연락을 오셔가지고 오늘 발송이 됐고요. 아직 한 분이 제가 댓글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한테 연락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면은 댓글 확인하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댓글에 카톡 아이디를 남겨주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
코로나를 이겨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이벤트로, 더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미용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네, 화이팅 하세요.